건물을 합니다. 이 건물에는 2억 정도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시간이요. 최대한 작품을 담았거든요. 직접 만든 자전거요. 개발 자전거. 안녕하세요. 호주 안전정보국의 소세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화창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호주는 이제 겨울이 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점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은요, 스트래톤 스테이트 컬리지라는 곳입니다. 브리스벤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스트래톤이라는 지역에 있는 퍼블릭 스쿨이라는 공립학교입니다. 스트래톤 스테이트 컬리지는요, 프레프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고요. 총 학생 수는 약 3,200명 정도의 굉장히 큰 공립학교입니다. 이제 갓 11년 돼 있는 학교입니다. 이 동네가 개발된 지 약 15년에서 16년 정도 되었습니다. 학교는 이제 11년 정도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동네 자체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집들도 새로운 집들이 되게 많고 지역 자체가 아주 깔끔하다고 제가 표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하기 전에 먼저 이 촬영에 협조해 주신 우리 EQI 교육청 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촬영을 도와주실 우리 스트래톤 컬리지의 캐롤라인 선생님, 저희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캐롤라인 선생님 잠깐 모시도록 하시겠습니다. Hello, Caroline. Can you say something to my viewers? We welcome international students at Stratton State College and hope that you have a wonderful learning experience while studying with us. Thank you very much. Okay. 그러면 저희가 한번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온 곳은요, 스트래톤 스테이트 컬리지의 프라이머리 스쿨 캠퍼스입니다. 프라이머리 스쿨 캠퍼스는요, 프레프터 이어 6까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을 한번 직접 보시도록 하시죠. 자, 지금 이 클래스는요, 스트래톤 스테이트 컬리지의 프랩 클래스입니다. 프랩은 초등학교 바로 밑에 6세 학생들이 다니는 클래스인데요. 스트래톤 스테이트 컬리지에는요, 이런 프랩 클래스가 10클래스가 있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서 클래스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책상들도 보면은 네, 애기들 책상들 있고요. 프랩 클래스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의 1년 정도 쓰는 모든 학용품들을 다 클래스에 놔두고 다닙니다. 학생들 각각의 문방용품들이 저기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이들이 노는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프랩 같은 경우는 클래스들이 프라이머리부터 조금은 분리시켜 놨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는 선생님들도 관리를 너무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분리된 공간에 아이들만의 플레이그라운드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학교 영상, 학교를 방문하다 보면은 가방들이 널브러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가방들이 정리가 잘 돼 있고 이 교실 앞에 깨끗하다는 거는요, 그만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러한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작은 거지만은 아이들한테는 큰 교육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저는 되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의 시설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운동장입니다. 보시면 축구장도 있고요, 럭비장도 있고요. 지금 학생들 지금 여기서 운동하고 있죠. 자,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이번에 신축 건물을 합니다. 이 건물에는 이어 1, 이어 2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시죠. 와, 제가 봤을 때는 퍼블릭 스쿨, 공립학교로 하지만은 제가 봤던 어떠한 사립학교들, 프라이빗 학교들보다도 시설들이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데요? 프라이빗 수준 그 이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이동해 보시죠. 지금 저희가 여기 이 클래스는요, 1학년 클래스입니다. 약 25명 정도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예,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여기는요, 리소스 센터, 그러니까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스트래톤 스테이트 컬리지 프라이머리 스쿨 라이브러리.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여기는 이제 이어 4, 5 그라운드, 캠퍼스 그라운드입니다.
여기는 학생들이 음악을 공부하는 뮤직 클래스입니다. 아무래도 프라이머리 아이들이다 보니까는 악기들이 좀 초등학생들이 쓰는 이런 악기들이네요. 호주 학생들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를 하나 정도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클래스 외에도 오케스트라나 밴드 같은 데서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음악 활동 또는 미술 활동 중에 하나는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게 학교에서는 추천사항입니다. 네, 여기는 3학년 클래스입니다. 3학년 클래스는 어떤지 클래스 한번 시작해가지고 클래스 환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terday, and sailed there and searched water, gold, or food, but nothing but a lone tree. 자, 여기는 year 4 and 5 에어리어입니다. 제가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누가 시킨 듯이, 그쵸? 아이들 가방이 다 똑같다 보니까는 저희 애들한테도 달아줬는데 항상 이렇게 마크를 가방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기 마크를 이렇게 끊었죠. 자,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이제 year 5, year 6. 프라이머리 중에 가장 고학년들이 이제 공부하는 곳입니다. 자기네들만 체육 공간이 있고요. 운동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터도 이렇게 있고요. 예. 조금 더 아이들을 분리시켜가지고 큰 아이들에 대한 대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라이머리 캠퍼스 한번 돌아봤는데요. 프라이머리 캠퍼스 굉장히 저한테는 임프레스드 했어요. 우선은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학생들이 클래스를 옮기면서 걸어다닐 때도 항상 2인 1조로 손잡고 줄 서서 가는 거, 그리고 제가 몇몇 모습을 봤는데 라인업, 줄 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모습들도 되게 좋았고요. 학급 수가 좀 많긴 하지만은 클래스는 한 25명에서 한 30명 정도의 클래스가 될 것 같고요. 하이스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스트레턴 스테이트 컬리지의 하이스쿨 캠퍼스로 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곳은요, 바로 실내 체육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들을 보다가 갑자기 큰 어른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곳은요, year 7, year 8. 학교에서는 middle learning area라고 합니다. 지금 아트 클래스입니다. 한번 들어와서 어떠한 아트 클래스가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특이하네요. 천장에다 작품을 다 만들어놨네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죠? 아이들이 직접 만든 거라고 합니다. 네, 이곳은 스트레턴 스테이트 컬리지의 퍼포밍 아트 센터입니다. 오디토리움이 있고요. 학생들 드라마나 뮤직 이런 것들을 이제 이곳에서 공연도 하고, 이곳에서 이제 어셈블리, 뭐 조회, 종례도 하고요. 큰 회관이 있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시죠. 지금 아이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Okay.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시니어 캠퍼스의 도서관입니다. 한번 우리 도서관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되겠죠? 한번 가시죠. 예, 여기는 스트레턴 스테이트 컬리지의 공업실입니다. 프라이머리 스쿨은 없고요. 시니어 스쿨 캠퍼스에만 있는 과정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어떠한 공구들이 있는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학생들이 만든 작품이랍니다. 스몰 하우스인데요. 잘 만들었네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전거예요. 개발 자전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타고 시합도 한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네,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은요, 사이언스 클래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스트레턴 스테이트 컬리지의 프라이머리 스쿨과 하이스쿨을 저희가 다 방문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너무너무 좀 놀랐어요. 사실은요, 저는 이제 많은 학교를 다녀봤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퍼블릭 스쿨도 되게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프라이빗과 퍼블릭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의 시설들도 그렇고요, 학생들이 클래스에 참여하는 모습도 봤을 때 굉장히 저는 좀 놀랐어요. 이제 11년밖에 안 된 학교인데요, 정리정돈이 굉장히 잘 되는 깔끔한 학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에 협조해 주신 교육청 분들, 그리고 스트레턴 스테이트 컬리지 선생님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